여러분, 지금 현재 시간 6시 조금 넘으니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어요. 강렬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. 같이 감상해 보실까요? 하늘과 바람과 물과 모든 게 어우러지는 제주도는 힐링 그 자체입니다. 제가 이 핸드폰 카메라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지금 저기 일출이 떠오르는 게 조금 표현이 덜하지만 실제로는 더 감동적입니다. 눈이 부십니다. 아, 파도도 정말 멋있게 일렁이네요. 그리고 바람이 느껴지십니까? 아. 제주도 날씨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무쌍합니다. 비가 많이 내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개고, 또 날씨가 정말 비 한 방울 내릴 것 같지 않은 날씨에도 갑작스럽게 비구름이 형성이 돼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, 그 날씨가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서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할까라도 생각하지만은, 또한 그렇게 스펙타클한 날씨가 새로운 기분과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기도 하는 거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. 정말 아름답네요.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만들고 멋있게 꾸민다고 하더라도 자연이 빚은 이 자연 그림은 그 어떤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, 이 그림의 길을 받고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모든 것들의 꿈과 희망을 갖고 오늘은 조금 더 이루고 도약하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. 아까 영상을 찍었을 때 그 곳이 저의 핫스팟입니다. 여기가 너무 좋아서, 그리고 사람도 없어서 혼자 여기 와서 노래 연습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오늘도 저는 여기에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정말 더 발전하는 사람으로 더 도약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보금자리를 만들어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제가 더 노력해서 더 도약해서 이걸 마중물로 삼아서 더 성공하겠습니다. 그리고 꼭 이 은혜 갚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하고 미천한 저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신 분들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합니다.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. 여러분,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빛으로 만나는 그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토요일, 행복한 토요일, 기분 좋은 토요일. 여러분, 가장 행복한 토요일 되십시오. 또 올리겠습니다.